다음 시상 부문을 만나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스타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티르티르 인기 스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의 손에 그 결과가 도착해 있습니다. 네. 티르티르 인기 스타상은 전현무 씨와 제가 직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티르티르상 인기 스타상. 정말 리얼로 지금 네, 갖다 줬습니다. 지금 주어졌습니다. 네네. 자, 먼저 첫 번째 수상자는요, 박지찬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김연경 씨 축하드립니다. 김연경 씨는 시즌 준비를 위한 팀 훈련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다음 수상자는요, 축하합니다. 아일랜드의 차은우 씨. 네, 티르티르 인기스타상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더 존 버텨와 산다의 이광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상 소감을 네, 들어봐야 되겠죠, 유나 씨? 네, 그럼 제 옆에 계신 이광수님부터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티르티르 상을. 네, 티르티르 인기 스타상. 티르티르 인기 스타상을 예전에 그 총.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전혀 예상을 못 했어서.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뭔지는 알고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인기 스타신 거예요, 지금. 네네. 아, 인기 스타예요. 너무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버텨와 산다 팀도 여기 함께 계시는데. 네. 재석이 형이랑 유리 너무 고맙고요. 예, 오늘 그 더 존 버티어 산다 시즌 2 마지막 화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접속하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연경 씨인데 지금 팀 훈련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있죠? 네, 네. 장인들을 만나 전통 노동을 배우는 예능 프로그램. 네. 코리아 넘버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시즌 준비로 아쉽게도 불참하셨는데요.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차은우 씨도 한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차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상을 받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귀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말이 갈수록 잘생겨져요.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놀래서 한 멘트예요. 예, 뭐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얼굴이 네, 초반에 나왔을 때보다 더 잘생겨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놀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뭐라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 솔직하게. 네? 죄송해요. 정말 부러우셔서 그러신 거니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대답을 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박재찬 씨 소감을 드릴 차례인데 오늘 팬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일단 이전에 우리 재찬 씨가 올해 신설된 상입니다. OST 인기상의 첫 번째 주인공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트로피를 두 개를 받게 됐어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네. 네, OST 인기상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빛내줬던 OST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박재찬 씨는 나의 계절에게 OST로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OST 인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재찬 씨는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제 인기상 2관왕에 올랐는데요. 지금 뭐 트로피 때문에 마이크들 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받쳐드리겠습니다.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이렇게 또 대단한 선배님들 앞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 같은데요. 또 이게 팬분들이 투표로 또 선정해 주신 상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영광스럽고 되게 가치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신경 써주시는 동료엔터테인먼트 식구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상 만들어주신 아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